안녕하세요.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팟캐스트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과학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가능성 쪽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에게 여유가 생기고 기계가 높인 생산성을 인간이 소비를 통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그 21세기라는 그 단어가 주던 그 느낌, 그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희망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또 하고 또 바뀌는 세상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청춘진단 많이들 구경하러 오시면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